안녕하세요. 이곳은 한때 그 화전민 이곳 가재골 화전민 어르신이 사용하던 샘물인데요. 아직도 이렇게 물이 저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1년 내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마르지 않고 꼭저 양만큼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재골 어르신, 화전민 어르신, 우리 연세가 94세 되셨는데요. 꼭뵐수 있기를 염원하면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 참깨 농사를, 참깨를 많이 심어 놓으셨는데, 참깨 수확이 끝났는지 지금은 이렇게 김장 무하고 김장 배추가 이렇게 심어져 있네요. 깨단을 비워서 이렇게 세워 놓으셨어요. 아마 이제 명절 초입이라 오늘은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연글면 깨를 털러 이제 오시겠지요. 이제 깨를 떠실지 몰라도 한번 다음에는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한번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마른 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아직 깨는 떨지 않으셨습니다. 요거는 들깨죠. 들깨도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이쪽 한켠에는 열무. 와, 열무가 연하니 아주 맛있어 보이네요. 야들야들. 저거를 열무김치 담아서 비빔국 해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거는 청양고추. 이걸 또 언제 심으셨죠? 저번에 왔을 때는 이 고추가 없었는데 이 고추나무가 지금 있습니다. 들깨도 이렇게 열매를 열고 있고요. 목화솜. 목화가 올해도 여김없이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때 손녀들 크리스마스 추리할 때 쓰라고 이렇게 심으셨다고 합니다. 올해는 목화를 딴 때보다 더 많이 심으셨어요. 목화꽃 좀 보세요. 예쁘죠? 하얀 게. 아마 이거 심은 거랑 이쪽에 거랑 심은 시기가 틀린가 봐요. 꽃핀게 지금 틀리네요. 뽑힌 게 지금 시기가 요거는 지금 늦게 피었어요. 지금 이게 꽃이 떨어져서 이게 열매가 이렇게 열리는 과정이네요. 이한 나무에서 꽃도 피고 열매도 열리고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도 이렇게 심어서 아마 일하시면서 따서 드셨을 거예요. 올해는 감이 그렇게 많이 안 열렸어요. 작년에는 감이 엄청 많이 열렸었는데, 여기 지금 天마루에 보니까 여기 맨질맨질 누가 다녀갔나 봐요. 아주 바닥이 아주 맨질맨질합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다녀가신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조용하죠? 새소리만 들리는 게 너무 좋아요. 한적하니 아주 고요합니다. 이곳에 이렇게 집을 고쳐서 살면은 터가 참 좋은데, 여기는 무인가요? 이게 무인 것 같아요. 무 김장무겠지요? 김장무도 이렇게 심어 놓으시고 호박도 이렇게 넝쿨채 아주 호박꽃이 피고 있고요. 저기 뭐지?
새알 같기도 하고. 야. 깨단을 둔 자리에는 지금 다른 작물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벌도 저렇게 꿀벌인 것 같은데 몇 단을 이렇게 해서 쌓아 놓으셨고요. 작년에는 저 위에 밭에는 그냥 완전히 잡초들이 엄청 많았었는데요. 올해는 저기 위에다가 콩인지 팥인지 다 심어 놓으셨네요. 땅을 한 평이라도 이렇게 놀리지 않고. 야, 저 경사 좀 보세요. 저기에다가 어떻게 저렇게 곡식을 심으셨는지 대단하십니다. 이게 작년에는 이 두 개, 이쪽하고 저쪽이 다 그 개망초 밭으로 엄청 이렇게 그 잡풀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저 땅에다 또 이렇게 팥인지 콩인지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가을 하늘이 이제 곧 가을이죠. 엄청 파랗고 예뻐요. 역시 공기가 좋은 곳이라 하늘 빛깔도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 마음까지 파랗습니다. 꼭 바다, 푸른 바다처럼 저렇게 파랗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깊은 산골 오지라 벌써 시간이 이렇게 이제 지금 3시 좀 넘었거든요. 벌써 해가 저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어서 이제 어두컴컴하게 지금 어둠이 자츰자츰 이렇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저기도 저기 벌통이죠? 예, 벌통 저렇게 해놓으셨고요. 아마 이게 콩인가? 콩 같은데. 콩을 심어 놓으셨어요. 호박이 왜 이렇게 누가 따서 버렸나 봐요. 이렇게 둥그러져 있네. 참 부지런하신 어르신입니다. 뚝에는 이렇게 호박을 심어 놓으시고. 와, 지금 호박이 이쪽 저쪽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직 배추가 잘 자라고 있네요. 저 정도면 뭐 어르신 그 노부부께서 드실 만큼의 양은 되겠지요. 이곳은 가재골입니다. 여기는 옛날에 6.25 전쟁 났을 때도요, 6.25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지낼 정도로 그렇게 산속 깊숙이 자리한 곳입니다. 여기 의자 보니까 이제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농사 지으시다가 힘드시면 의자에 앉아서 쉬고 하셨나 봐요. 저기 열무인지 무인지 이제 속 가지면 이제 열무김치 담을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무 키워서 이제 배추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같이 김장을 하시겠지요. 지금 약을 안 쳐가지고요. 벌레가 많이 먹었어요. 이게 잘 자라줘야 될 텐데 그래야지 한겨울 지낼 먹고 지낼 김치를 만들 수 있으실 텐데 벌레가 많이 먹었습니다. 예, 참깨 다 벤 자리는 그대로 이제 지금 시기가 다른 작물을 심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참깨 빈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언제쯤 와야지 어르신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분들은 이쪽에 오시면 어르신을 가끔 만나곤 하던데 저한테는 기회가 주어지질 않네요. 네. 언젠가 찾아오면은 뵐 날이 있겠지요. 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가재골에서 영상 찍어서 보여드렸습니다.